안녕하세요. 공쌤 뮤직의 공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강의곡은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입니다. 원래는 짙은 씨의 곡인데요. 오늘 준비한 버전은 로이킴 씨의 버전입니다. 영화 여름날 우리에 삽입되어져서 아주 잔잔한 감정을 불러일으킨 곡인데요. 함께 연주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이 노래는 코드가 좀 다양하게 많이 베리에이션 돼서 나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보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코드입니다. A,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A, add 9 slash C sharp. 이때 1번 손가락의 역할이 4번 4호 3번 줄만 눌러주시면 돼요. 2번 줄은 개방형으로 살려주시니까 이게 최대한 손가락을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1번 손가락으로 잡으시고요. 4번 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셔도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A 슬래시 C 샵. 다음 코드입니다. A 애드 9 슬래시 E. A 애드 9 포지션에서 베이스를 6번 줄로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 코드입니다. A 슬래시 G. 다음 코드입니다. A 메이저 7. 다음 코드입니다. E 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E/G#. 다음 코드입니다. E7 sus4. 다음 코드입니다. E sus4. 다음 코드입니다. E/D. 다음 코드입니다. G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G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11. 다음 코드입니다. F샵 마이너 7. 다음 코드입니다. D코드. 다음 코드입니다. D/A. 다음 코드입니다. D/F샵. 다음 코드입니다. D add 9. 다음 코드입니다. D-6/F. 다음 코드입니다. D-/F. 다음 코드입니다. C major 7. 다음 코드입니다. B-7. 다음 코드입니다. B-9. 다음 코드입니다. B7/D#. 다음 코드입니다. C#-7. 다음 코드입니다. C#/F. 네, 코드 잘 보셨지요? 코드의 가짓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코드를 이름만 딱 났을 때 하나하나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으면 좋긴 한데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타빌레이트 악보를 잘 보시면서 악보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이 노래를 하나하나 차분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노래의 전체적인 진행, 연주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핑거링 이용한 핑거링 아르페지오, 그리고 이렇게 스트로크, 이렇게 쳐도 되겠죠? 두 가지를 혼용한 사용, 전형적인 발라드 곡의 패턴인데요. 먼저 노래의 순서,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 설명드릴 포인트는 A파트 8마디입니다. 자, 이 노래는 계속해서 비슷한 테마들이 반복을 해요. 코드 진행도 비슷비슷하고요. A테마, 그러니까 A버스 부분이 두 번 나와서 총 16마디 진행인데요. 코드 진행은 유사하지만 약간씩 약간씩 중간중간에 베리에이션이 좀 달라져요.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핑거링, 엄지손가락은 P손가락, 검지는 I손가락, 중지는 M손가락, 약지는 A손가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으로 연주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A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E/D#, F#-11, 3, 4, E/D#, 3, 4, B-7, B-9. 그대로 가요. A#9. 좀 더 풀어주네요. C#-7, F#.
자, 마이너 11. 7.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설명은 B파트 진행인데요. D애드나인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한마디에 코드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집니다. 손가락이 기민하고 신속하게 움직여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B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1, 2. 그 다음 진행은 C파트.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 부분이죠. 8마디 8마디 총 16마디가 나오네요. 천천히 진행 보여드릴게요. C파트입니다. 3, 4. 모른 척 지나가겠지. 이 부분이죠. D9 받아들이겠지만 D-7. 예, 그 코드가 한 번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F#-7. 9/C#. B-7. 2, 3, 4, 2, 1, 2. 그 다음 인터루드 연결돼요. 8/G 3, 4. 네,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 진행부터는 다시 A파트로 돌아가서 8마디 그리고 B파트 8마디 하고 C파트하고 마지막 아우트로까지 쭉 연결되어지는데요. 지금부터는 노래 빌드업을 쌓아서 올려주는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손으로 좀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피크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제 손을 쥐고 있다가 두 번째 박자 포인트 있으니까 여기 올려놨다가 잡으시든지 뭐 그거는 뭐 본인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듬은 8분음표 두 개, 1 and 그리고 두 번째는 2 and 네, 이게 반복이에요. 2 3 4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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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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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그리고 중간에 4분음표 혹은 섹션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들만 잘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거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그 부분만 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리듬은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A 파트 다시 돌아온 A 파트죠. 한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A 애드나인부터 출발합니다. 3 4 내가 바보 같듯이 하며 이 부분이죠. 자신 있으니 돌아오기만 이어져 D/A G major 7 D/F#, E7/4 이렇게 섹션이죠. 연결해서 C 파트로 돌아갑니다. 여기죠. 자, 이번에 섹션이 있어요. 1, 2, 3, and 4. 그 다음 연결되죠. A 애드라인 슬래시 C#. 그대로 가요. C 파트. 여기가 중요해요. 1, 2, 3, 4. F#-7. 잘 지내자 우리. 자, 여기요 섹션 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요. 아우트로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오음표와 그리고 8분음표 연결입니다. 마지막 아우트로 쭉 진행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3, 4 치면 D-6/F 2, 3 여기서 이제 몰아갑니다. 1, 2, 3 C major 7 D-7에서 섹션 1, 2 E7에서 4 2, 3 그때까지 D-F 2, 3 마지막에 A major 7으로 쭉 풀어주시면 되겠죠. 진행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로이킴의 잘 지내자 우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노래 워낙에 리메이크 하신 분들도 많고 유명한 곡인데요. 저 로이킴 버전이 기타치시면 따라 부르시면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악기는 차분히 그리고 성실하게 한땀 한땀 하시다 보면 본인 걸로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요. 악보 잘 보시면서 눈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연결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블로그 그리고 카페 어떤 루트로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도 신청곡이었거든요. 행복한 날을 가득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쌤 무식의 동쌤이었습니다.